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구조를 그림에 앞서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메뉴 상단에 커브가 있습니다. 메뉴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위에서부터 2D 커브부터 폴리곤, 라인, 서클, 엘립스, 아크, 렉탱귤러, 스플라인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입니다. 바로 ESC키를 눌러서 다이아로그 박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름을 결정하고 커브를 분류할 수 있으며 포인트가 2D 기준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으로만 선택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0, 1, 1.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좌표축 기준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커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트리에서 커브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선택해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다시 열어보시면 좌표값에 대해서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제든지 임의로 값을 바꾸게 되면 폴리곤 형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인입니다. 라인도 마찬가지로 X1과 Y1, X2와 Y2로 구현되어 있는 단순한 직선입니다. 세 번째,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2D 평면으로 서클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원입니다. 이렇게 장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축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타원 구조가 형성됩니다. 다음은 아크입니다. 아크 형태도 선택해 주신 이후에 반지름을 결정하고 이번에는 각도를, 호의 각도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크가 선택이 됩니다. 렉탱귤러.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플라인입니다. 선택, 선택, 선택 해주게 되면 선택되는 선에 따라서 이러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커브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D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